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제가 콩잎 된장 장아찌 한번 담아보려고요.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든요. 잎 세 개가. 요거는 보드라서 그냥 놔뒀는데요. 먼저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서요. 챙겨놨습니다.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요. 이거 지금 제가 한 3시간은 씻고 정리했거든요. 물 빼고. 이렇게 차곡차곡 콩잎을 담아둔 다음에요. 콩잎이 양이 적으면 작은 컵으로 하시고요. 또 양이 많으면 또 큰 그릇으로 하시면 되는데요. 옛날에는 된장에다 바로 이렇게 꾹꾹 눌러놨다가 먹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짜도 짠 줄 모르고 맛있게 먹었잖아요. 저는 이렇게 큰 밥그릇으로 한 공기 하고 저는 콩잎이 양이 많아서요. 두 종이컵 정도 되고요. 물도 한 두 종이컵 정도. 반반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. 이렇게 갈아준 다음에는요, 이 사이사이에 조금씩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가장 위쪽에 가장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위에서부터 서서히 절여서 내려가거든요, 국물이. 자,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숨이 죽으면은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손을 계속 봐줘야 됩니다. 상하지도 않게 해주는데 한여름이지만 실온에서 두겠습니다. 이거를 살짝 삭혀야지 콩잎은 또 냄새가 안 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놔둘게요. 자, 이렇게. 자, 콩잎 된장이 지금 몇 시간 후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장갑을 끼시고요. 손으로 만져주셔야 됩니다. 이것도 꼭꼭 눌러서요. 이렇게 밑에 물이 생기거든요. 그럼 물이 생겨있죠. 이렇게. 국물을 이렇게 위쪽으로 끼얹어주시고요. 양념이 골고루, 그리고 간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. 놨다가 또 하루 뒤에 또 보겠습니다. 이렇게 콩잎을 이렇게 담은 지가 지금 딱 하루 되었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삭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이틀이나 3일 두려고 했거든요. 근데 하루 지났는데 벌써 있죠. 밑이 색이 가면서 맛이 들었더라고요. 이거 콩잎은요, 비린맛만 나지 않으면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콩잎,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처음에 드실 때 좀 덜 짤 때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짜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아무 양념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드시면 밥도둑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